다음 사진 또 한번 볼까요? 어떤 분일지. 홍진표. 이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홍진표 씨가 그냥 제가 여성스럽게 하질 않고요. 좀 남장으로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마틴 마지엘라라는 디자이너의 수트를 입고 수염을 붙이고 어깨뽕을 저기가 남자 화장실인데 잘 다 안 나왔네요. 저 구석이 저 사진인가요? 아니면 이게 누구 입 벌리고 한 분이 계신데 신경 쓰니까 어머 저거 뭐야? 어머 저거 뭐야? 어머 저거 뭐야? 다음 사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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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 조국에서 인정을 못 받지. 어디 나가잖아. 저쪽으로 서양 쪽으로 정말 유럽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휘파람 불고 난리 나요. 아니, 아, 그 이래서 경장 올리고 지나가면 정말. 빨리 가라고 비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태리 가면. 빨리 가자. 이태리 소비치기. 뭐 앞에서 소동그리냐고 빨리 가세요. 정말로 밀라노에서 조니 뎁이랑 이렇게 지나갔거든요. 이렇게 갔는데 조니 뎁이. 저는 바로 조니 뎁을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. 저도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. 조니 뎁인데 나는 그냥 도도하게 걸어갔어. 갔는데 조니 뎁은 이미 조니 뎁은 나한테 약간 뭔가를 느낀 게 내가 촉이 와. 그래서 한참 걸어가다가 돌아봤어. 돌아봤는데 정말 조니 뎁도 돌아봤어. 아 그래요? 홍진경 씨 뒤에 누가 있질 않았나요? 저 왜 저래? 아 진짜 풍성향이야. 아 대단한 거야. 아니 근데 홍진경 씨가 정말 길쭉길쭉하고 포즈가 좋아서 포즈상을 받으신 거죠? 글쎄요 한 번도 제 포즈가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왜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. 왜 탔느냐? 아 근데 홍진경 씨는 장래 희망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. 포즈. 포즈. 포즈는 장래 희망이 될 수 있죠. 아 그렇죠. 장래 희망이? 포즈 잘 취하는 개그맨이야. 개그맨. 아~ 네.